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. 저 배는 남의 배예요. 탄수화물 대신 단호박을 즐겨 먹고 있어요. 영양가도 풍부하고 또 포만감도 줘가지고 운동하고 난 후에 간단하게 지금서부터는 단호박 찰떡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. 저 상태로만 먹어도 단호박은 다이어트에 큰 도움 주는 재료인 것 같아요. 우와. 보통 다이어트 할 때 기름으로 요리한 음식 기피 하시잖아요. 네. 다이어트 하실 때 아예 안 드시는 것보다는 몸에 좋은 올리브유나 포도씨유 같은 경우는 가끔씩 드시는 것도 좋아요. 예쁘네요. 아, 맛있게 드신다. 제가 체중 관리를 위해서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 넣어야 돼요. 우린 체중 관리를 위해서 하나를 덜 먹는데. 이거 뭐 뿌리시는데? 다이어트랑 체중 유지를 위해서 제가 챙겨 먹고 있는 시서스예요. 좀 뱃살 빼는 게 원래 굉장히 힘들거든요. 뱃살 빼는 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 것 같아요, 저는. 맛있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고 살이 덜 찌는 것 같아서 저는 이 가루를 뿌려서 챙겨 먹고 있어요. 시나몬 가루 같아. 네, 생긴 거는. 라떼 같은 데 뿌려 먹어도 되겠다. 어? 약간 그런 느낌. 진짜 다이어트에 성공도 하시고 또 그걸 관리하는 게 제일 어려운데.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셨으면 좋겠고요. 올해는 꼭 다이어트를 모두가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. 파이팅!